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왜 이래? 왜 이래요? 쫓아가야겠네 같이 개닭 두들고. 일체용다수는 올해 들어가지고 내 밥그릇 뺏어가는 것들이 드글거리는 해운이라 그러다 보니 내가 참으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하려고 해도 누가 그렇게 내 것을 채갈라고 하는 것들이 많고 나를 가만두지 않고 뒤에서 씹어대는 것들이 많아서 참으로 속상한 해구나 이렇게 공수를 주시는데 참 보면은 사람 떡이 없어요. 맞아요. 떡이 없어요. 평생 그랬어요. 평생.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말 잘해주거든.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러시고 왜 나 정말 사람들한테 잘해주는데 내 최선 다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뒤에서 돌려놓고서는 못 씹어먹어서 안달이고 회처먹지를 못해서 안달이냐 이런 소리가 나네. 참 속상하겠다 싶고 근데 이 신축년이란 해가 2021년이 내가 좀 수가 좋진 않다. 아홉수 악수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영향이 여기서 이제 증폭이 되는 거지. 더 덧붙여져가지고 아 그동안에는 그냥 한 이 정도였다면은 갑자기 이제 이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신경이 확 올라가는 해운이로고 그러다 보니 여공자손이 답답함이 그제가 없겠구나. 내가 더 속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도 내가 바깥에서 밥벌이를 하려고 서대고 나서도 참 이상하게 나를 가만두지 못하고 나를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좌천을 당할 수가 있는 운기다. 그게 참 애로사항이에요. 올해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달수가 음력으로 5월경이라 기르시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한여름 뜨거운 여름 양력으로 치면 한 6, 7월 되니까 한여름 정도가 우리 여공자생에게는 참 힘든 달수다. 근데 중요한 건 겉으로는 이렇게 웃어도 마음에 우울증이 왔어 지금. 네. 집에만 그냥 누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기운이 없어요. 그치 산만하진 않아. 산만하진 않아. 기운이 없어가지고 항상 누워있고 계속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나 왜 이렇게 우울감이 오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겠고 어느 순간부터 멈칫하게 된다 그죠? 사주에 이런 귀설들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너무 좀 안 좋게 무속이 격화가 돼서 그러는데 사실은 살풀이라는 게 우리 무속의 어떤 뿌리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인간에서 들어오는 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나에게 말밥으로 이러고 귀설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 이시자손이 그런 걸 청소만 좀 싹 해내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도 묻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무기력증과 우울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보니까 사람한테서 왔다. 밥벌이를 할라 그래도 나와도 날 밀어내지 못해 안달이고 내 밥그릇 뺏지 못해 안달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수도 악수가 겹쳐있는 데다가 내 타고난 사주가 팔자가 이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살을 좀 걷어내고 살을 좀 풀어내면 그래도 좀 원활하게 사람들하고 이게 될 텐데 이게 지금 뭐 귀신 들려 이러는 것도 아니고 뭐 신에 관련돼서 이런 것도 아닌데 엄한 데 가면은 네가 인간 밥그릇 못 처먹는 이유가 네가 신 내려서 그런다 이런 뻘소리나 듣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신받을 때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말 듣고 많이 있어요. 신당 차리면은 병신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왜 본인이 그렇게 해봤어도 그걸 자꾸 목적을 잘못 잡으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신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닌데 이 사주 팔자에 어떤 살들이 들고 내가 갖고 운명이라는 내기퉁이에 어떤 살기가 들었고 어떤 운기가 들었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서 그거를 어떤 쪽을 해소를 하면 되느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암을 수술하려 치면 배에 암이 있는지 목에 암이 있는지 눈구녕에 암이 있는지 정확하게 집어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신이네 아니네 하면서 막 괜히 막 엉뚱한 조상만 막 떨먹거리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본인 스스로는 답답해진 것만 느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바라보시지만 이건 신이나 아니다 이렇게 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참 보면 식록도 있고 누가 와도 밥은 안 굶긴다? 굶어죽진 않는다. 굶어죽진 않는다? 나 아무리 텐자텐자 놀고 있어도 누가 나를 옆에서 그래도 그 복이에요. 누가 나한테 그래도 뭐 하나 던져줘도 던져주고 나 굶어죽이진 않아. 다만
그런 사이가 있다 보니까 좋은 사람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너무 그런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또 옆에 사람 두잖아? 그러면 본인한테 그렇게 누가 잘해주는 걸 못 봐. 못 봐. 그래서 또 막 떨어뜨리고. 평생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친년들이 지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지, 남 인생에 감나라 배나 뭐 관심들이 많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게 사주에 들어있는 그런 좀 요사스러운 기운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해소를 하면 충분히 그래도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냐면 본인 심성이 사람하고 못 어울릴 심성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도 좋아해 보니까 타고난 거, 그리고 막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놈의 요사스러운 이것 때문에 어쩜 나는 그렇게 마음을 써갖고 같이 어울리고 하려고 해봐도 왜 나만 따로 노는 것 같지? 겉도는 것 같지? 막 나만 가지고 돌려 세워놓고 저러지? 나 정말 그런 적도 없는데. 이게 참 억울한 거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지금 신랑님 바라보셨을 때도 아유 안 됐다, 참 안 됐네 우리. 아 진짜 아니 다른 것 때문에. 아 정신과 심리적인 치료는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지금. 네, 저는 사람들을 못 믿고요. 안 열리지 마음이. 이제 무속인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서.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뭐 이러는 저기들은 사람으로부터 온 병이지만, 사람으로부터 온 거고 병인데 그걸 갖다가 뭐 신병이네 무병이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자해가 생긴 거고, 가정에 그게 왜 생기냐면 구슬 잘못해서 생기는 거야. 굿 뒤집어져서. 굳이 뒤집어져갖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환란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잘 마무리 봉합만 시켜놓고 내 사주에 살을 싹 걷어내고 그러면서 봉합을 잘해봐야 돼. 그 원인이 지금 도상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는데 그걸 자꾸 들쑤시고 너 신받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자꾸 해놓으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도 얘가 그렇게까지 가야 될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화가 나시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봉합만 마무리만 잘해 놓으면 충분히 그냥 다른 거로 떼가면서 살 수가 있어. 그리고 가정도 안정되고. 허수들 있지. 허수도 전부지. 술 처먹으면 아는 말 나오고. 그 허수들이지. 그게 내가 볼 때 외할머니가 많이 왕래를 하셔. 그리고 이게 보이고 들리고 이게 아니라 여기 가슴에서 단어가 딱 나와요. 그건 직성이야. 직성인 거거든. 생년월일 같은 것도 안 보고 그냥 얼굴 보면 얘한테는 할머니가 앉아있네, 누가 있네, 그게 보이고. 할머니가 만약에 계신다면 막 내가 막 눈물이 막 나면서 너 왜 자꾸 질질 짜? 할머니가 실려서 그래. 왜 할머니가 실려서 그래? 외손녀 불쌍해갖고 어쩌면 좋아? 어? 왜 이렇게 어디 가서 엉뚱한 곳을 해갖고 다 귀신 집만 만들어놔가지고 귀문만 열어놓고. 아유. 손녀 불쌍해서 그래 할머니가. 너 어디 가서 이렇게 등쳐먹히고 사냐고. 어? 아유. 이런 왜 이래? 그래 개같은 년들 같아. 지금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그 무당들한테 개같은 년들이라고. 날만 세면 지 돈이고. 응? 어디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다고. 무당집에서 나 이렇게 물어본 거 처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당을 하려면 그래 세상에 점을 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점은 보는 사람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뭐 산통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 근데 무당과 그게 차이가 뭐냐, 무당은 이게 뭐가 접해져야 되는 거거든 내 몸에. 근데 본인이 그렇게 굿을 했는데도 뭐가 딱 들어와서 차고 들어오고 이게 없는 거야. 지금 본인도 그 많은 굿을 했다지만 어떤 영접을 했느냐라는 거지. 실력이 보셨을 때 영접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치. 그냥 맞추긴 했겠지. 때려보고 싶었는데, 때려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과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래도 신을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신령님, 그분의 신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거긴 귀신이라서. 억지를 못 했었어요. 그 하면은 한 2시간 만에 끝나고. 양아치들이네? 쫓아가야겠네, 같이. 개닥도 들고. 근데 참 본인이 그냥 업장으로 그런 사람을 만난 거겠지만, 후를 털어버리시고 나는 더 이쁘게 살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봐. 지금 충분히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일 직장 못 들어가. 네. 들어가도 또 막 밀려나고 나 가만 안 둘라 그러고 지금 밖으로 존폐 됐어 이미.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내 가물을 살려서 활용하면서 살 수 있는 일 그런 거를 해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 차라리 뭐 근데 역학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머리 굴려가지고 뭐 역학 공부하고 막 이거 안 맞아 자기랑. 그리고 그냥 차라리 뭐 심리적인 거를 이용해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타로카드 이런 걸 한다든지 같이 만져서 해보란 얘기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그 내가 진단하는 거로서는 그런 부분들만 잘 잡아놓고 봉합만 잘 해놓으면 이게 오히려 들쑤셔놔서 그런 존재가 온 거지. 그렇지만 안 왔다면 이 정도까지도 안 흘러왔을 거고. 근데 저기 뭐야 이것만 잘 봉합하면 충분히 이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 상담해주고 하는 거로서 본인이 치료가 될 수 있어 내 마음이. 그래서 해보라는 거고 어렵지만 이제 용기를 내보라는 얘기지. 그래야지 해보게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네 마음이 치료가 될 것이다. 이제 이게 그거거든. 보인한테 주시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업장에 가려갖고 엉뚱한 데 긁다가 왔는데 이쁘게 살 수 있고 왕래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이제 이번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신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신이라고 자꾸 굿으로 신을 받는 쪽으로 자꾸 몫을 잡고 자기 자체는 굿에서도 아무 감흥을 받지 못하는데 자꾸 신이라고 우기면서 여기서도 굿을 하고 저기서도 굿을 하고 하면서 이제 조상님들만 이제 다 왕래 이제 하시면서 거기 안에 머물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고 귀문만 열어 놓고 그러니 귀신들이 막 들락거리기 좋은 상태. 수술로 따지면 배를 열어만 놓고 봉합을 안 해 놓은 상태. 이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답답한 건데 신은 절대 받으면 안 되는데 신 받아야 된다고 자꾸 굿을 반복을 해놔서 생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신가물은 센 건 맞으니까 집안에 이제 만신을 하셨던 내력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도와주실 건지 방향을 잘 잡아서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이제 예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가서 첫 선생님이 공수가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거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그냥 들어갔다 오신 것 같았어요. 정말 인간 때문에 많이 힘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문 열어놨던 것만 잘 닫아주면 예쁘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연을 이어가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요. 제가 많이 울어서 지금 목소리가 코가 막혔는데 울다 웃다가 그냥 되게 즐거웠어요.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